암모니아는 예로부터 비료, 무드질, 의약품, 섬유, 화약 원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인류의 발전과 함께 해온 대표적인 화학 물질입니다. 근대에 이르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암모니아를 인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게 되었고 질소비료 생산에 활용하여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는 수소에너지를 운반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미래 물질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암모니아 합성 방법은 20세기 초 개발된 하버보슈법으로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키는 공정입니다. 하지만 이 방법은 대량의 화석연료와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실제로 인류는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약 1.7%와 탄소 배출량의 1.4%를 사용하며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. 한국기계연구원 플라즈마 연구실은 질소 플라즈마를 사용해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 방법을 개발했습니다. 이 공정은 질소 플라즈마에 물을 공급하고 분해하면서 수소와 질소 산화물을 생산하고 이를 촉매화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생산해내는 방식입니다. 생성된 질소 산화물은 99% 이상을 암모니아로 전환할 수 있어 암모니아 생산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공정은 고온 고압 공정이 아닌 상온 상압에서 암모니아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생산 방식에 비해 운전이 용이하고 공정 설비가 간단합니다. 화석 연료의 사용 없이 전기만을 이용해 수소와 질소 산화물을 얻어낼 수 있으므로 풍력이나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이산화탄소의 배출 없이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최근 수소에너지가 미래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질소원자 1개와 수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암모니아는 수소를 효율적으로 옮기거나 저장하며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 캐리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앞으로 암모니아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수소에너지를 자급하면서 동시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산유국의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. 우리 연구팀이 이번에 개발한 친환경 그린 암모니아 생산 공정으로 전 지구적인 탄소 배출량의 획기적 감소와 함께 대한민국의 수소 에너지와 수소 경제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 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.